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위 모의고사 20번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20번 문제 그래요지인데요. 이 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이 인터넷으로 만약에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 즉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소셜미디어 같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라든지 어떤 게 됐든지 사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는 컨텐츠를 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쁜 사진을 딱 찍고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홍보 덕분에 어떤 브랜드의 뭐 가방이나 옷이나 뭐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홍보를 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요즘엔 이런 직업 인플루언서, 즉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직업까지도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연예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협찬 받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최근에는 의무사항이다, 그냥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만약 당신이 전문가라면, if you are an expert, having a higher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and it's also the work you're doing in real life. 라고 문장 나와 있죠. 문장에서 이만큼이 사실 동사를 찾기가 좀 힘든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count나 account나 enhance나 having이나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 앞에 있는 having은 동사에 ing를 붙어 있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갖는 것, 어떤 것을 갖는다는 것은 단수 취급, 즉 한 가지 행동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에는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는 바로 강화시키다, 다음 주에 있는 enhances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치사구로 묶어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어카운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계정, 그쵸? 사용자 이름, 아이디 같은 것에 높은 팔로워 카운트,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채널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200,000명이다. 완전 다른 것이지. 그지? 여러분이 100,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가 실제 삶에서 하고 있는 것, 즉 온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자기가 돈을 벌거나 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런 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터넷만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real life, 진짜로 돈을 버는 코미디언이거나 연기자나 뭐 광고 수입을 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시, 큰 예시는 코미디언이죠. 그녀는 spend 시간 ing 하게 됩니다. spend hours working on her skill. 여기 보면 여러 시간을 쓰고 하지만 but 병렬 구조로 나오면서 keeps being asked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칠판 이쪽 좀 볼게요.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있고요. ing는 뭐뭐 하느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ng 구조,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쓰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 keep ing가 그 다음에 적혀 있으니까요. 좀 체크를 해보시면 keep ing는 지키다는 뜻도 있지만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비동사가 being ing로 being pp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하는 게 되어지는 수동의 의미로서 뭐뭐 하게끔 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 적으셨으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녀는 하루 종일 자기의 스킬에 관해서 말하고 일하느라 시간을 많이 쓴대요. 그리고 나서 being asked, 지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물어봐 지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her Instagram following,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몇 명이나 돼요? 혹은 그런 거 하고 계세요?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코미디니까 막 하루 종일 웃겼어요. 막 웃기려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인스타그램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근데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Businesses are always looking for easier, cheaper ways to market their product. 사업이라 함은 자신들의 물건들을 더 쉽고 더 값싼 방식으로 물건을 마케팅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어카운트가 많은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쉽기도 하고 더 값이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자꾸 물어보게 된다라고 되는 것이죠. A comedian with 100,000 followers.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이 코미디언은 promote her upcoming show and increases chances that 병렬 구조 increase와 promote를 같이 연결하면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코미디언은 그녀의 곧 다가오는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번 주 화요일 날 촬영하고 프로그램은 토요일 날 방영됩니다. 나우. 10만 명에게 쫙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높이냐면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오기 위해서 그 티켓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코미디언을 고용해서 쇼에 넣었던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저절로 했고 광고가 거의 공짜로 된 셈인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번에 뭐 슈퍼 콘서트를 하는데 누가 누구나 온다. 근데 그 알아서 있는 계정에서 저 이번에 뭐 해요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이 알아서 보러 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다는 보지 못하더라도 야 그 너 좋아하는 가수 나간대 뭐 너 안 돼 그 누구 있대 그러면 훨씬 더 광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입소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this reduces the 이것은 the amount of money 코미디 클럽이 쇼를 홍보하느라고 써야 되는 그런 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makes the manager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another comedian. 병렬 구조로 요만큼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동사가 이렇게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와 makes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미디 클럽이 쇼를 홍보하느라고 써야만 하는 이 스펜드 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머니죠.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니지먼트 쇼를 주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more likely to choose her 그녀를 다른 코미디언보다 더 고를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인스타그램을 10만 건을 갖고 있는 건데 저 친구는 5천 명을 데리고 있으면 재미있고 티켓 파워로 생각하면 1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갖고 있는 친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Plenty of people are upset.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Are upset. 왜냐? Followers count seem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재미있고 그런 재능보다는 follow count 자신의 팔로워 숫자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쪽이 없고 왜 다른 거를 신경 쓰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It's really about firing all on the cylinder 모든 실린더에서 파이어를 하는 꼴입니다. 실린더란 거는 원통인데요 자동차에 있는 실린더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안에 실린더가 불이 확 붙어갖고 자동차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firing on all cylinders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한 사안이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다.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Today's version of a show business. 쇼 비즈니스의 오늘날에서는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대부분의 비즈니스 파트는 그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다 재미난 거죠. 어떤 거에 짜집기, 어떤 사람 뭐 영화를 짜집기 해서 보여주고 뭐 개그 콘서트의 재미난 장면 혹은 지난번에 어떤 뭐 한 끼 줍쇼에서의 재미난 장면 무한도전 옛날의 레전드 장면 다 온라인으로 공짜로 보여주죠. 왜? 더 보라고. 오케이? 그리고 또 더 봐야 사람들이 더 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소비하게 될 테니까. You need to adapt. 너는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Adapt의 철자 주의하시고요. 이건 적응시키다. Adapt because you don't adapt.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don't adapt까지 관계대명사 or make it very far. 그다지 멀리 가지 못하게 된다. 멀리 가지 못한다. 의역해서 성공을 오래
길게 가지 못한다가 되는 것이죠. 온라인 시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온라인 시장에서 적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글의 요지추론으로서 쭉 설명을 했을 때 온라인이 왜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장점인가를 얘기한 글인데요. 사실 온라인은요, 내가 자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홍보를 해요. 그쵸? 제가 전단지를 돌리거나 혹은 내가 코미디언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자고 있어도 누군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은 현재 사업자는 온라인에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거나 혹은 자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꼭 올려놔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쭉 봤고요. 대신 이 글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좀 길 두껍게 갈 건데요. 하나의 예시라고 적혀있는 이그샘플을 좀 체크해봤어요. 왜냐면 딱 글이 예시로 출발하면서 코미디언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This is because,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돈을 줄이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장입니다. 아래쪽에서도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날의 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훈훈한 마무리로 정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순서 문장 삽입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0번째 20번 문제 유지출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